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징계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열리게 됩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법원에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심의위원회에 윤 총장 본인 또는 특별 변호인이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추 장관을 포함해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서궁, 이완규 변호사를 특별 변호인으로 선임한 윤 총장은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하며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의 근거로 밝힌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어젯밤 늦게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성명서를 통해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국 17명 검사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 27명도 각각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번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